자, 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뭐냐면 말 그대로 이차방정식을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하죠. B는 0이 돼도 됩니다. C도 0이 돼도 됩니다. A는 절대로 0이 아니어야 돼. 이차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자, 얘가 0이 아닌 상태에서 얘가 근을 많이 가지면 몇개 가질 수 있지? 두 개야. 2차 방정식의 근은 많아봤자 두 개예요. 3차 방정식의 근은 많아봤자 세 개야. 4차 방정식의 근은 많아봤자 네 개입니다. 물론 4차 방정식은 근이 한 개일 수도 있어요. 세 개도 3차 방정식도 마찬가지고. 근데 많아봤자 두 개야. 근데 그두 개의 근은 우리가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알파랑 베타. 자, 이거 자꾸 AB라고 쓰는 애들 많은데, 알파랑 베타는 앞으로도 그냥 계속 나오니까 익숙해지세요. 불편해도 써야지 익숙해지지. 읽을 때는 알파라고 읽고 베타라고 읽습니다. 3차 방정식에서는 근이 3개이기 때문에 알파, 베타, 감마라고 우리가 읽습니다. 근은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읽으니까 익숙해지시고. 자, 이두 개의 근이 나왔어. 그럼 이두 개의 근과 방정식 앞에 있는 계수들 있지. 얘랑 얘는 관계가 있대. 그게 무슨 관계인지를 공식으로 해놓은 게 근과 계수와의 관계다. 자, 일단 제일 만만한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요, 얘 4일 마플이니까 근이 x는 4 또는 x는 마이너스 1이 나오지. 맞지? 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우리가 이두 개의 근과 이 계수가 무슨 관계가 있냐면, 두 근의 합은, 두 근을 더한 게 궁금해. 그럼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공식이 있다 이거야. 그럼 나이두 근을 다안 구하더라도 두 근을 더한 게 얼마니 물어보면, 그냥 여기랑 여기 a분의 b에다 마이너스 붙인 게두 근의 합이래. 계산 일일이 안 해도 된대 이 말인 거야. 만나 봅시다. 이두근 더하면 얼마야? 3이잖아. 두 근의 합은 a가 지금 1이고 b가 마이너스 3인 거거든요. 마이너스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3인 거잖아. 맞나 안 맞나? 맞잖아. 그 다음에 또 결론부터 얘기할게. 두 근의 곱은 a분의 c, 최고 차의 계수분의 상수항이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곱해봐. 얼마야? 마이너스 4지. 걔는 a분의 c, 마이너스 4 맞나 안 맞나? 맞거든. 그럼 이제 너희한테 이거 구하지 말고, 야, 얘근두 개가 있는데 그두개 더한 게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3 계산하면 3입니다. 적으면 된다는 얘기고, 두 근의 곱이 얼마야 하면 1분의 마이너스 4라서 그냥 마이너스 4 적으면 된다는 얘기야. 근 구하란 얘기가 아닌 거야. 이해돼요? 자, 이거는 반드시 외워야 되고요. 자, 얘는 암기. 얘는 안 외웁니다. 지우세요. 이런 거 쓸데없이 안 외웁니다. 자, 다음 시간에 한 명씩 들어오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 공식 물어볼 거야. 외워와. 아, 이거는 외우고 나서 가리고 풀면 자동으로 외워질 거야. 자, 근데 내가 그냥 이래라고 너희한테 얘기를 할수 없으니까 증명을 해주면, 그러니까 증명은 너희가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자, 일단 얘이 방정식은 인수분해 된 형태야, 전개된 형태야? 전개된 형태죠. 근데 얘가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가진대. 이 알파랑 베타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뭐 2분의 1 플러스 루트 3이라 해보자. 풀마. 두 근이. 근데 얘가 우리가 인수분해를 못해서 그렇지, 예쁘게 이제 크로스를 못하니까, 얘를 억지로 인수분해해서 나타내세요 하면 x-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 x-2분의 1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적히는 거거든? 두 근이니까 이거는 0이 돼서 근이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 2분의 1 플러스 루트 3 나온 거야. 맞죠? 그래서 근을 알파랑 베타를 가진다는 얘기는 인수분해 형태로 나타내면 얘를 어떻게 적을 수 있지? x-알파, x-베타는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야지. x는 알파 또는 x는 베타를 근으로 가진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두 근을 가지는 방정식이 된 거죠. 자, 근데 얘는 최고 차의 계수를 내가 a를 나누고 시작한 상태잖아. 근데 얘랑 얘가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 얘는 최고 차의 계수 1이잖아. 그럼 여기 등식이 안 변해. 뭐 곱해주면 돼? A를 곱해주면 되죠.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최고 차의 계수가 A이면서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가지는 방정식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무조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어차피 똑같은 근을 가지니까 얘는 인수분해된 형태고 얘는 어떻게 된 형태야? 전개된 형태일 뿐이야.
그럼 얘랑 얘는 결국 어때야 돼? 똑같아야 되잖아. 그럼 얘랑 얘가 똑같은 걸 이제 비교를 해볼게요. 자, 얘 A는 어차피 0이 아니니까 나눠도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죠? 그럼 나눠서 이렇게 만들어버리자. 그럼 얘 A 나눴으니까 얘랑 얘가 똑같아. 얘도 A 나눠야겠지. 얘 A 나누면 어떻게 돼?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는 0이 되죠. 얘랑 얘 어차피 똑같은 애랬거든. 자, 얘 전개해볼게.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 되지. 얘가 2차 앞에 있는 개수 1, 1차 앞에 있는 개수 상수항일 뿐입니다. 이거 둘 다 똑같이 생겨야 된다고. 맞지? 그럼 1이랑 1은 어떤 놈? 똑같죠? 얘랑 얘가 어떻게 생겨야 돼? 똑같이 생겨야 되지.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다라는 공식이 나온 겁니다. 상수항, 얘랑 얘가 어떻게 생겨야 돼? 똑같이 생겨야 되잖아. 그게 항등식이죠. 개수 비교를 한 거야, 그냥. 그래서 알파 베타는 A분의 C다라는 공식이 나온 겁니다. 알고만 있으시고 공식은 반드시 외우세요. 자, 이제 풀어볼게요. 여기서 다시 곱셈 공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일단 풀어보고 결정할게. 자, 해보자. 자, 이제 앞으로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라고 하면 절대로 근을 구하지 마시고 무조건 근과 계수와의 관계부터 적습니다. 자,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 분의 B, 구호 다 데리고 가서 계산해야 돼. 얼마? 2죠. 그냥 공식 쓴 거예요. 두 근의 곱, A분의 C, 2분의 마이너스 1. 이게 나온 거야. 이까지 됐어. 자, 나는 이제 얘를 아는데 이 아이를 풀어나가야 돼. 자, 그럼 얘 전개를 해도 괜찮아. 전개하지 말자. 아니, 전개하지 말자. 자, 이 곱셈 공식의 변형. 은영아, 불러봐. 합을 아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다 뭔짓한 거야? 뒤에 뭐 붙은 거? 알파 베타. 아, 이거 아직 알파 베타다. 알파 베타. 자, 이거 공식 알고 있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자리 2를 넣으면 4.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넣는 거니까 플러스 2 돼서 6 돼야 되겠죠. 됐지? 성훈아, 합을 알잖아? 알파 플러스 베타, 그 다음. 알파, 베타. 그렇지.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자리에 1을 넣으면 8.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1 넣었으니까 플러스 2분의 3 곱하기 2. 이렇게 계산이 돼서 답은 11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됐죠? 자, 그 다음에 얘는 곱셈 공식의 변형 또 전개하면 돼요.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이지. 그럼 알파, 베타 자리에 마이너스 2분의 1 넣으시고 얘는 마이너스 앞으로 빼서 알파 플러스 베타인 거잖아.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자리에 2 넣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1 되죠.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1, 통분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요 놈은 뭐 역수치 하지만 그냥 일단 분수에 뭐야? 덧셈이잖아. 분수에 덧셈 뭐 해야 돼? 통분. 통분은 분모랑 분자를 곱한 애를 분수로 만들, 분모로 만들 거예요. 분모 두 개를 곱한 거를. 그럼 얘에다가 얘 곱했으니까 여기다 얘 곱하는 게 통분이죠. 그럼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여기에다 얘 곱했으니까 여기다 얘 곱하면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계산해 놓은 게 없네. 알파, 베타, 분모 전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2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자,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었고 플러스 2였고 플러스 1이었어. 얘는 그냥 다 대입한 거야. 그래서 얘가 3이니까 2분의 6이라서 마이너스 2분의 5 나옵니다. 아, 그냥 2분의 5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었으니까 마이너스 1 되고 플러스 2 돼서 1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분의 2가 되겠죠. 그냥 대입해서 계산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4랑 2일 때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구하세요. 자, 잘 봐봐. 자, 그 전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몰랐다면 근이 두 개가 나왔잖아. 그럼 대입 성립 쓰면 되지. 맞지? 마이너스 4 대입해도 성립하고 2 대입해도 성립하면 연립 방정식을 풀어야 될 거야. 또 하나,
얘랑 얘를 근으로 가진다는 거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었다는 얘기잖아. 최고 차항의 개수도 어차피 1이잖아. 그럼 얘 정계한 게 얘예요 해서 풀어도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렇게 푸는 것보다 이제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더 익숙해져야 돼. 자, 두 근의 합 얼마? 마이너스 2는 공식. 마이너스 A가 지금 1인 거고 이게 빈 거다. 우리 공식에서 맞지? 그럼 마이너스 A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A는 얼마였다? 2였다. 두 근의 곱 마이너스 8은 A가 1인 거고 우리가 말하는 C가 상수항이지. 빈 거야. B가 얼마다?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된 거죠. 됐어? 자, 그리고 나서 이 방정식에 두 근의 합을 구하래요. 당연히 대입해서 근을 구해도 될 거야. 잘 들어. 근데 그렇게 풀면 안 풀리는 문제가 이제는 더 많이 나올 거다. 이거 X 플러스 B는요. 얘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해보자고요. 이제 위에 문제는 끝났어. 이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구하래.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뭐랑 똑같다고? b랑 똑같다고. 여기까지 됐어. 나 이걸 구하는 건데 아까 우리 a 더하기 b가 얼마 했는데? 마이너스 6이었고 a가 얼마 했는데? 2였단 말이야. 그래서 답이 바로 3이라고 나온다고요. 대입해서 근을 구하는 게 아니야. 그다음 2번도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란다. 자, 문제가 두 개로 끊겨 있는 거예요. 그럼 1번 방정식에서 얻을 수 있는 거는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분의 B가 마이너스 A거든? 돼요? A랑 똑같아.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는 1분의 C, 즉 B랑 같다. 이거 준 거야. 1번에서. 자, 2번 방정식 잘 봐라. 이제 앞에 방정식 머리에 버리세요.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얘 하나랑 얘 하나란다. 맞지? 얘가 두 근이니까 두 근의 합은 얘랑 얘를 더하는 거죠?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분의 b랑 같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1분의 b가 지금 이렇게 더럽게 생긴 거거든. 얘는 뭐랑 같다고? a 플러스 1과 같대요. 이해돼? 그다음 두 근의 곱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를 곱한 거야. 이두 근의 곱은 뭐랑 같지, 세영아? a분의 c 얼마야 지금? 그렇지. 그럼 지금 모르는 문자가 몇 개지? 알파, 베타, A, B 네 개를 몰라요. 근데 아는 방정식이 하나, 둘, 셋, 네 개란 말이야. 반드시 풀릴 거예요. 자, 얘를 연립해서 AB를 풀으란 얘기야. 자,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 자리에 이제 뭐 쓰면 돼? A 쓰고 알파 베타 자리에 B 쓰면 돼. 그럼 이 방정식이 A 더하기 B는 A 플러스 1이 됐어. A가 똑같아서 날아가니까 B가 얼마다? 1이다. 나온 거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 자리에 a 넣고 알파 베타 자리에 b를 넣어서 2래. 근데 b가 1이라고 했으니까 a는 얼마다? 2다.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자, 일단 11번. 잡게.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비가 2대 3이란다. 자, 우리 중학교 때도 많이 했었지. 두 근의 비가 2대 3이래. 그럼 서진아, 근을 뭐라고 하고 시작을 할까? 비가 2대 3인 어떤 숫자를 우리가 뭐라고 보통 시작하지? 그렇지. 뭐? 2a랑 3a하고 많이 시작을 합니다. 왜냐면 B가 2대 3이라는 얘기는 A가 1일 때는 2, 3일 수도 있고 A가 2면 4랑 6일 수도 있고 A가 3이면 6이랑 9일 수도 있고 엄청 많은 수가 있잖아. 그래서 B가 2대 3이면 두 근을 2A, 3A하고 이제 시작한다는 얘기야. 그럼 봐봐. 또두 근을 주면서 그 앞에 있는 계수를 물어보는 거잖아.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고. 두 근의 합 OA는 마이너스 1분의 B가 돼서 K-1이 됩니다. 됐죠? 두 근의 곱, 6a의 제곱은 a분의 c가 돼서 k가 된다 이거야. 또 모르는 게 a랑 k인데 아는 방정식 두 개니까 반드시 풀릴 거라고요. k랑 6a의 제곱이 똑같으니까 k 자리에 6a의 제곱을 넣으면 5a는 6a 제곱 마이너스 1이라서
6a제곱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a에 대한 이차방 정식이 된 거야. 연립은 결국 문자를 하나로 바꿔주는 겁니다. 얘는 6a 3a 6a a 11 마플 이렇게 돼서 a가 마이너스 6분의 1 또는 a가 1이 나올 겁니다. 됐어? a를 구하는 게 아니라 k를 구하는 거였잖아.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분의 1 집어넣으면 36분의 1이니까 그때 k는 6분의 1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에 a에다 1 집어넣으면 그때 k는 뭐 나옵니다? 6이 나옵니다. 모두 구하라고 했으니까 따로따로 적혀 있으면 돼요. 대체. 그 다음에 2번. 자, 2차방, 자, 아까 쌤이 두근의 차는 외우지 말랬잖아. 근데 그 공식을 써서 풀이가 돼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외우기도 어렵고 잘 나오지도 않아서 외우면 나중에 또 까먹어. 그래서 외우지 마세요. 자, 두 근을 또 알파랑 베타라고 할게.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9분의 b니까 9분의 2k, x 앞에 있는 개수가 전부 다 b다.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a분의 이게 다 상수항인 거야. 9분의 k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됐어. 자, 근데 나한테 두 근의 차가 얼마래? 이래요. 야, 차는 큰 거에서 작은 걸뺀 거야. 누가 큰 건지 누가 작은지 사실 모르잖아. 이 알파랑 베타 중에. 그럼 우리가 이제 차를 얘기할 때는 아무 때나 빼는 거야. 그리고 절대값을 붙인 걸 많이 얘기합니다. 왜냐면 2와 7의 차도 그냥 2에서 7 빼면 마이너스 5인데 차는 항상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서 양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절대값을 붙인 거야. 얘가 얼마래? 2래 이런 걸 줬어. 그럼 봐봐. 합과 곱을 얘기하면서 차를 줬어. 또 곱셈공식이야. 그럼 얘뭐 할까? 제곱해버립시다, 그냥. 절대값을 제곱하면 그냥 제곱한 거랑 똑같지. 자, 얘 제곱하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4가 나오거든요. 여기까지 됐나? 그럼 나는 합을 아니까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다 뭔짓한 거야?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한거 알겠나? 다시 전개 안 할게, 헷갈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4였어. 맞지? 그럼 난 합을 아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는 4다 이렇게 적을 수 있잖아. 이해돼?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자리에 얘를 집어넣읍시다. 그럼 얘는 81분의 4K의 제곱. 이렇게 된 거지. 얘 제곱한 거야. 됐어? 난 마이너스 여기에다가 4를 곱하는 거니까 9분의 4의 K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됐나? 여기 알파 베타 자리에 얘 집어넣었고 앞에 마이너스 당연히 있었을 뿐이에요. 이게 얼마다? 4다 이렇게 된 거겠지. 됐어? 자, 등식의 양변에 81 곱할게요. 그럼 얘는 4K에 제곱되고요. 얘랑 얘 약분되면서 9를 곱하면서 마이너스 36을 전개해 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36K 플러스 30, 180. 이렇게 될 거고, 여기다 81 곱해서 324. 이렇게 될 거야. 자, 좀 더러워 보여도 그냥 열심히 계산하면 된다. 4K의 제곱 마이너스 36K. 마이너스 324니까 얘는 4가 되고 1, 2, 12, 4, 1.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요.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4 나눠버릴게요. K제곱. 다 구하라고 했을 일이. 마이너스 9K, 마이너스 30, 12, 24, 6은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12, 3 마플이 될 거거든. 그래서 K는 얼마다? 12 또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계산만 조금 복잡할 뿐이지. 푸는 방법은 합과 곱, 근과 계수와의 관계 썼고, 차가 2다 했으니까 그냥 곱셈 공식의 변형 쓴 거예요. 알겠지?